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걸리씨에 대해서 할 거예요. 걸리씨는 남자가 하는 여성스러운 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존테 모아닝과 야니스 마샬이 있습니다. 존테 모아닝은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비욘세 싱글레이디 안무가이기도 해요. 자, 야니스 마샬도 대표적인 프랑스의 걸리씨 아티스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메일 스타일 댄스. 자, 이렇게 다 바꾸고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춤에서는 필링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제스처까지. 지금 섀도우랑 막 립스틱이랑 뭐 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라이너는 터울이 껐어요. 그리고 립은 은스프리 껐어요. 이거 23호, 23호. 지금 23호 발라드로 다 맞던 떴잖아. 우선은 이번에는 모르모드 PD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또 봬요, 또 봬요. 너무 고생하신 우리 피디님. 자, 요번에는 피디님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자. 저도 아까는 조금 틀리죠? 제가 걷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걷는 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걸음걸이가 형성이 되죠? 근데 피디님이 실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훨씬 더 몰입이 잘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미지가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제가 이런 걸 신고 춤을 춰요. 어마어마하죠? 어머. 예쁘다. 오. 자, 하나 장착 완료. 와. 모르겠네. 오케이. 착용 완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공룡, 공룡. 이거 어떻게 신고 다니지? 어떻게 서시냐면, 자, 얘를.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모아주세요. 네. 그래서 약간 안짱다리로 정면 주시하시고 한 줄의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이 줄을 크로스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네. 천천히 원, 투, 쓰리, 와. 포 원, 투, 쓰리, 와. 포 어떡해. 아, 나 마음 아플라 그랬어. 이따 이거 휴식 배틀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앞꿈치 위주로 걸으세요. 힐 쪽에 무게를 너무 두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럼 저랑 한번 걸어볼까요? 7, 8, 1, 2, 3, 4, 오케이. 1, 2, 3, 4, 오케이. 자, 손 너무 이렇게 말고. 자,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액팅이에요. 몰입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자. 예를 들어서 시선 처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흘겨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한번 흘겨봐 주세요. 그죠? 되게 귀엽다. 나쁘지 않아요. 아직 좋진 않지만 그런데 몰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르모트 PD님 잠깐 세물님한테 보낼게요. 보내서 메이크업 받고 제대로 안무 배워보시는 걸로. 자, 그럼 모르모트 PD님 메이크업 하시러 가시는 김에 의상도 우선은 난 얘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거 가져가 보세요. 자, 블랙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는 핑크로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예쁘다. 행맛. 행맛.
대박. 여러분 그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피메일 댄스에 대해서 고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한테.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대놓고 욕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이 모습 자체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비주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안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채팅창에 힘내세요라고 올려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빈말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려주네요. 또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해주셨을까 하는 이렇게 많이 자, 핑크 모습 핑크 모습 주세요.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나와가지고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오버 때문이야. 진짜 죄송합니다. 오버 때문이지. 아,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이거든요. 아, 근데 걷는 건 괜찮으세요? 네, 뭐 어쨌든 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빨리. 오, 이제 잘 걸어. 훨씬 잘 걸으세요. 네. 이거 이게 머리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른다리를 내려놓으면서 살짝 앉아서 골반을 내밀면서 몸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원, 여기서 투. 그렇죠. 왔을 때 고개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려줄게요. 이 두 손이 겹쳐줄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7, 8, 1, 2, 3. 잠깐만 다시. 피디님 근데 표정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이 자꾸 나오셔서. 자 피디님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표정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셔가지고. 7, 8, 1, 2, 3, and. 자, 한 바퀴 돌아서 7. 오케이, 다시 한 번. 자, 조심. 나 불안해. 넘어질 것 같아. 피디님, 지금 시야가 너무 확보가 안 돼서 오히려 중심 잡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안경 쓰고 해보실래요? 안경? 네, 쓰고 해보시는 게 네. 왜냐면 중심이 너무 잘 안 보이셔서. 예. 네. 훨씬 낫죠? 그 라미란 씨 닮으셨다는 말도 나오고요. 지금 채팅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멋있어 진짜. 세상에. 아까 러블리하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아니, 괜찮아요. 네, 라미란 씨 욕하지 괜찮아요. 말자고. 이번에 나올 거는 아까 터팅이랑 조금 비슷해요. 콕 찔러주면서 훙. 저요. 손 한번 드시는데 오른발 드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7. 8, 1, 2, 자, 다리를 드실 때는 무릎으로 센터를 가려주세요. 자, 이렇게 아웃되면 안 돼요. 제 생각에 한글로 지금 서실 수 없는 상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빨리 지나가 드릴게요. 네. 한번 찌르고 그대로 저요. 그대로 어디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너무 아프신가 봐. 어떻게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낮은 곡으로 가라시니까. 피디님 진짜 너무 아프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낮은 곡으로 가라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또 깔이 맞아가지고. 깔이 맞는 거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치실 것 같아서. 자 우선은 속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디님 괜찮으시다니까. 여기서 후아 후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터팅과 비슷한 네모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모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피디님이 살짝 이쪽으로 뒤로 와보실까요? 자, 이 정도 템포면 적당할 것 같아요. 카운트가 1, 2, 3, 4, 5, 6, 7, 8, 1. 이 카운트로 한번 가볼게요. 5, 6, 7, 8. 오! 다시 한 번. 저는 맞아가고 있긴 한데. 5, 6, 7, 8. 오! 오! 다시 한 번!
눈부신 발자국. 눈부신 발자국. 이럴 때마다 선생님 가장 뿌듯한 겁니다. 7, 8, 1, 2, 3, 4, 5, 6, 7, 8, 1. 하이라이트, 오늘 먼 길 걸어오셨어요. 저희 배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2, 3. 자, 우선 다 나와주세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예쁘다. 오늘 스피커 지원 씨가 여기까지 배틀을 하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두디양이랑 그리고 여기 무릎근이 든든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피디님. 피디님 우리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3대3으로 아~ 네, 배틀을 할 겁니다. 피디님을 주력 무기로 저희가 발사시킬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DJ 드롭 비트. 그렇죠. 제가 먼저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먼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피디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참지 마세요. 절대 치면 안 돼요. 아이, 그렇죠. 두발 두발. 1, 2, 3, 4, 5. 때려, 힙스윙.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동작. 아유, 나와. 마무리. 우, 오케이. 와. 됐어. 마무리. 괜찮아요. 다행히 분석이 났다. 자. 예쁘다. 예뻐요. 너무 예쁘다. 우와. 배틀에서 기가 눌리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이렇게 무서워? 자, 다음 자. 자, 쓰. 다시 한번 얘기해야죠. 오, 당할 수만 없다. 하지, 하지. 조용히 해야 돼요. 제가 뒤에 있어 지켜드릴게요. 뒤에 있으니까 걱정 마. 그렇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피디님 이거 버스면서. 버스면서 섹시하게. 섹시하게 버스면서. 섹시하게. 아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주세요. 자신감 있게 주세요. 자, 겁먹지 마세요. 이럴 때 또 구해드려야 되는데. 구해드려야 되는데. 구해드려야 되는데.